저희 보컬 조은빛 양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보컬 조은빛입니다. 멘트 안 하려고 했는데 멘트 하겠습니다.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스물 어느 날의 밤이란 노래고요. 노래 가사가 좀 스무 살 20대의 어려움이 담겨있는 왜 이렇게 추운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이 온다 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. 다음 노래는 네, 내래 멀어지다. 오~ 오~ 장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서정성 노래야.
바람에 웃기진 않은데. 이상우? 짜증나.
선생님이랑 짜학생가 살아요. 짜학생가 바람이 잘 고개 날리니까 이거 저 공연 음란죄 걸릴 수 있다고 밤에만 그거 다니시라고. 그래서 그분이 그 좋은 듯이 밤에 그만 이제 바람에 목이 날리고 다니려고 깊은 밤을 날아. 알아볼게요. 웃어진 한 눈에
마지막 곡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. 저희 뒤에 훨씬 잘하는 팀들 되게 많으시잖아요. 광물을 켜서 행복하게 살았대요. 행복하게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알루미늄 비싸잖아요. 다 팔아가지고 네, 떼돈을 벌었어요. 떼돈 벌어가지고 남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.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샀는데 한 가지가 없네. 그게 뭘까요? 사랑이 없네. 지우게. 사랑을 하려고 돈을 막 하나하나 사기 시작한 거죠. 막 돈 가지고 돈밖에 없으니까 돈을 막 여자를 막 이렇게 남자가 사고 막 이렇게 방탕하게 지나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.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그래갖고 도대체 나한테 남는 건 뭐냐. 사랑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 모아놓은 돈을 다 썼는데 그저 사랑도 안 남고. 그래서 옛날 은사님을 찾아갑니다. 은사님 초등학교 때 만났다. 초등학교 때 은사님 찾아가서 선생님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하시는 한마디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팀에게 노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뭐라 그랬을까요? 모르시죠?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. 저 정도? 감사합니다. 멤버 소개를 안 했는데 저희는 멤버가 그냥 금호화 밴드라고 그냥 알아주시면 되고요. 좋은 게 샜으니까 건반에 이혜림 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